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걱정이 많네요. 생각도 비워볼 겸 오늘은 혼자 족대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물 맑고 깨끗한 홍천 하천입니다. 갈견이 다슬기가 많아요. 오늘은 탐사 겸 족대낚시라 조금만 잡겠습니다. 이제 곧 매운탕 컨텐츠를 해야하니 돌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거죠. 겨울이 다가오면 활동성이 좋은 물고기도 돌을 찾아 들어갑니다. 족대로 잡기 쉬운 계절이죠. 너무 추운게 문제입니다. 여기 돌멩이를 보니 뭔가 나올 것 같군요. 없군요. 여기 돌멩이를 보니 뭔가 나올 것 같군요. 봤죠? 이리TV가 이렇게 혼족을 잘합니다. 종개랑 갈견이. 맑은 물에 사는 종개와 갈견이가 잡혔군요. 어디 좋은 돌 없나? 여기에 있어 보이죠? 돌이 무거우니 무게중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잡힐 녀석들이 아니군요. 하지만 이 녀석들 이런 납작한 돌에 모여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왕창 나올 만한 돌입니다. 오, 갈견이. 역시 갈견이 친구들이 나왔네요. 혼족을 하면 일단 살이 엄청 빠집니다. 춥기도 하고 일단 물속을 계속 걸어야 하니 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리TV는 다시 칼로리 보충을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메깃과 친구들을 잡고 싶었는데 반응이 없군요.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오! 갈견이가 올라왔네요. 갈견이. 아직 날이 춥지 않아서 그런가요? 물고기 친구들이 돌에 없는 것 같네요. 몇 번 꽝치고 나서 수초 쪽을 노려봤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좀 있으려나? 오! 들어갔네요.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수초 근처에 돌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 시리. 큰 시리가 잡혔군요. 수초 근처에 잡히는 것을 보니 아직 돌 안으로 안 들어갔네요. 주변에 시리가 있다는 건 다른 녀석들도 있다는 거겠죠? 오, 시리. 이번에도 시리가 잡혔네요. 주변에 시리가 있는 걸 보니 꺽지도 있을 것 같군요.
오, 껍지. 귀여운 작은 껍지가 잡혔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 친구들입니다. 1급수에 사는 친구들만 잡혔네요. 갈견이, 종개, 쉬리, 꺽지 등등입니다. 매운탕 한 사발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탐사 겸 나온 거니 우리 친구들 구경만 하고 보내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친구들이군요. 조심히 가렴. 안녕.